안녕하십니까, 바이크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 GSX R1000에 앞뒤 휠을 제가 분해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왜 가져왔을까요? 자 옆에 이거 보십시오. 휠 밸런스 기계입니다. 자 자동 휠 밸런스 기계 요새 참 잘 나오지요. 그런데도 제가 이 수동 휠 밸런스를 보려고 여기에 일부러 왔거든요. 제가 이거 작업하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속도가, 제가 타는 오토바이가 속도가 60km만 되면 핸들이 위아래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제가 그 타이어를 유명한 오토바이 타이어를 판매하는 회사에 샵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동 휠 밸런스 기계에서 밸런스를 다 보고 조립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60km만 가면 핸들이 위아래로 요동을 치는데, 아 이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지. 그래가지고 그 이 타이어를 또 빼가지고 그 타이어를 장착한 샵에 가가지고, 사장님 이 핸들이 요동을 치는데 휠 밸런스 혹시 잘못됐는지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또 밸런스를 다시 봐주시고 이상이 없대요. 그 또 가져와서 타이어에 끼우는 거예요. 오토바이에. 또 주행 테스트를 하면 또 위아래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사고 난 적도 없고 무슨 충격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 전까지 멀쩡했던 오토바이인데 타이어를 교환했는데 핸들이 요동을 친다. 결국은 이 휠에 대해서 잘 아시는 사장님들한테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자동 휠 밸런스 기계 100% 믿으면 안 된다. 자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0점 조절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오토바이 타이어 휠 밸런스 보는 그런 기계를 갖고 있는 사장님들이 2년, 3년 주기로 그 휠 밸런스 교정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100% 믿지 말고 차라리 수동 휠 밸런스 있는 곳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라. 야, 아니나 다를까 수동 휠 밸런스 기계로 0점을 보니까 0점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를 다시 맞추고 오토바이에 장착을 해서 주행을 했거든요. 60km에서 뜨는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부터 이 자동 휠 밸런스 기계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교환하거나 휠을 바꾸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수동 휠 밸런스 기계로만 측정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보통 영상을 보시면 앞 타이어만 하죠. 앞 휠만. 자, 저는 뒤 휠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휠 밸런스 기계를 수동으로 잡을 때 이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렇게 0점 조절을 하는 거예요. 수평이 맞도록. 자, 수평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자, 이제 휠을 끼우겠습니다. 앞휠을. 앞휠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양쪽으로 딱 맞게 이렇게 끼워서 이제 잠그는 거예요. 휠이 움직이지 않도록. 아, 아래쪽을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네요. 휠을 올렸으니까. 움직이지 않게. 자, 됐고. 자, 그런 다음 이 휠 밸런스를 어떻게 보느냐, 자 이제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휠 밸런스 여기 보시면 여기 추 있죠. 추 붙이는 거는 그람수별로 붙이는 거고, 자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건 떼냅니다. 상태 이제 어떤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휠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지금 돌고 있잖아요. 얘가 돌아서 멈추는 게 지점을 기다려 보는 겁니다. 자, 얘가 어떤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으면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면서 되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 휠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그대로 돌고 있죠. 이런 경우가 나오면 휠이 거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무게중심이 무너진 휠들은 이렇게 돌리면 한쪽으로 딱 쏟아지는 게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도 이건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반대로 잘 가죠. 자, 이제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수동 휠 밸런스의 문제점이 이게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중심의 축으로 온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멈췄을 때 요 아랫부분에 이제 무게중심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아랫부분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가장 가벼운 줄을 꼭대기 지점에다가 하나 붙여보는 거예요. 제일 위쪽. 네. 제일 위쪽 가운데 위에다가. 가운데 위에다가. 테이프를 붙인다. 표시를 한다. 네, 표시. 하고. 그리고 내려서. 내려서. 추가 한 가운데 붙어 있었죠. 저는 한 가운데 붙어 있었는데 이거는 양쪽 옆으로 붙이는 건가? 상관없어. 아, 상관은 없고. 저희 추가 가슴이 넓은 거기 때문에. 네. 가운데는 아, 뜨니까 안 되겠네. 안 되고, 네. 양 옆으로 나눠. 그렇죠. 나눠서 붙이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을 적에 돌아가는 게 빠르잖아요, 지금. 네. 이게 무게 중심이 여기가 무겁다는 네. 거고 여기가 무겁다는 네. 거. 네,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 봤을 적에 일단 15g씩. 15g씩. 자, 일단 하나만 붙이고. 15g 붙이면 또 다시 올라간다. 자. 15g씩 양쪽으로. 네. 지금 바라서 딱 떨어진 건가요? 30g을 붙일 겁니다. 어, 안 움직이네. 거의 떨어졌네. 자, 수동 휠 밸런스 보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5g짜리 두 개를 가벼운 위쪽에다 붙였었거든요. 자, 이게 맞아 떨어진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얘 붙어 있는 걸 아무 쪽에다 놔보는 거예요. 그런데 놨는데 얘가 움직인다. 그러면 무게가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람수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는 거고 지금 얘는 나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돌리면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이제 중심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으니까. 물론 이 추가 9g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이거를 진짜 뭐 1g 단위로 잘라서 붙여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수동 휠 밸런스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앞휠을 잡았습니다. 자, 제가 이거 옆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여기. 자, 90도 부분에 상영점을 잡아주세요. 자, 90도 부분에 그대로 있죠. 안 움직이죠. 이게 밸런스가 이제 잡힌 겁니다. 자, 거기서 다시 위쪽에다 한번 맞춰 볼게요.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그대로 있죠. 이렇게 해서 앞휠 밸런스를 본 겁니다. 휠 밸런스, 수동 휠 밸런스 보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앞휠은 밸런스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뒤휠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뒤휠을 꼽았거든요. 기존에 붙어있던 추는 제거를 했고 돌리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앞휠과. 자, 또 반대로 돌지요. 이게 이제 중심이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어, 이제 멈췄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위쪽에 예, 표시를 합니다. 방금, 아니요, 조금 오른쪽으로 더. 조금 더. 예, 됐습니다. 예. 아, 올라가네. 몇 그램부터 하실 겁니까? 15g부터. 합이 양쪽 20g. 움직임 변화가 작던데 한 10g 하도 되지 않을까요? 살짝 움직이네. 오, 다시 되돌아가네요. 거의 잡힌 것 같은데 되돌아가네. 잡혔네. 자, 이것도 30g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휠 밸런스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동으로 휠 밸런스 보는 방법이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휠 밸런스 기계가 저렴한 건 한 10만원부터 비싼 건 한 30만원대까지 있거든요. 자, 여러분한테 휠 밸런스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바이크 브로였습니다.